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죠?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몸이 왜 괜찮아지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학교에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치료제 중에서도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항체 치료제라는 말이 굉장히 뭔가 좀 생소하고 어색한 단어일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항체 치료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또 이슈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 꼭 찍어보고 싶었던 영상이 있어요. 한 분야에 학문적으로 최고점을 찍으신 교수님께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뭔가 영상을 되게 쉽게 풀어보는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항체 치료제를 연구하고 계신 디지스트의 예경무 교수님을 찾아뵈서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심지어 너무 어려울까봐 안 그래도 문과 학생 친구를 앉혀놓고 이 친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죠? 이 쉽잖아. 근데도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생각에는 천재의 뇌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들었던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축소해서 여러분께 쉽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설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원과 항체 많이 들어보셨죠? 항원은 우리 몸에 침입한 나쁜 녀석들이에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런 애들을 항원이라고 하고요. 항체는 그런 항원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몸에는 항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법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쥐에다가 어떤 질병을 주입을 합니다. 항원 같은 거를 주입을 해요. 그럼 쥐는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죠. 항체를 만드는 세포는 B세포인데 사실 이 B세포는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와 인위적으로 융합을 시킵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의 능력과 증식을 잘하는 암세포의 능력이 합쳐진 약간 혼모너가 탄생을 합니다. 이를 하이브리드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쥐에서 만들어진 항체잖아요. 우리 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몸에 투여가 되면은 외부 물질이다,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에게서 항체를 직접 선택해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보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20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페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입니다. 여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박테리아 세포에만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이름은 박테리오페이지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DNA를 가지고 있고 겉에는 표면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약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원하는 단백질, 뭐 항체라던가 그런 거를 이 바이러스 표면에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0억 가지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항체를 이 바이러스에 디스플레이를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병을 좀 치료하고 싶어. 예를 들어 암을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항원에 쇠구슬을 답니다. 그리고 어떤 튜브에다가 이 항원을 넣어요. 그 다음에 100억 가지 이상의 아까 굉장히 다양한 항체가 발현된 바이러스들이 있다 했잖아요. 걔들을 여기에 또 넣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항체들이 있기 때문에 몇몇은 항원과 반응을 할 거예요. 즉 결합을 할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아까 쇠구슬을 달았다 했죠? 자석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은 쇠구슬이 달린 항원들이 다 밑으로 모일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을 샥 제거해주면은 당연히 항원들만 남겠죠? 이 중에서 항체가 결합한 녀석들을 뺍니다. 그러면은 이 항체는 특정 항원, 특정 암세포에 굉장히 결합을 잘하는 녀석인 거죠. 이게 항체 치료제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유방암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포막에 HER2 리셉터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는 어떤 특정한 리간드라고 뭔가 탁 이렇게 뭔가 탁 결합을 하면은 야, 암 증식, 암 전이,
암 이동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암의 작용을 촉진시켜요. 얘네 둘이 결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특정 항원과 굉장히 결합을 잘하는 녀석이 있었죠. 그 녀석을 이용해서 얘네 둘의 결합하는 거를 방해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암의 증식이라던가 뭐 전이 이러한 작용을 촉진시킬 수가 없겠죠. 대부분의 항암 치료제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합니다. 특정 리간드가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이를 안타고니스트라고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는 바로 이 안타고니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요. 세 번째 항체 치료제 기술이자 제가 앞서 소개했던 예광무 교수님께서 최초 개발하고 있는 그런 항체 치료 기법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 어떠한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에는 수용체 A가 있고 수용체 B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 A는 리간드와의 결합을 통해 활성화가 되면은 암이 생깁니다. 막아야겠죠. 얘네들은 결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타고니스트가 필요합니다. 결합하는 걸 방해한 녀석이요. 반대로 B는 리간드와의 결합을 통해서 예를 들어 밥맛이 떨어집니다. 먹고 싶질 않아. 그 아무것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도비만 다이어트 치료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합돼야죠.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은 이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결합을 잘하는 녀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녀석들을 아고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는 바로 다 이 안타고니스트, 결합을 막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우리 세상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듯이 활성화가 되면 좋은 녀석이 있고 활성화가 되면 안 좋은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치료제는 전부 다 막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활성화가 되면은 좋은 녀석들도 있는데 예광무 교수님께서 현재 아고니스트 항체 치료법을 개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상으로 잘 풀어난다 해도 과연 이걸 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예광무 교수님의 논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